3대 참모부 앞 잠수훈련 도중 전쟁 시기에 침몰된 적들의 순찰정을 발견함. 침몰된 순찰정에서 얻어낸 철괴에서 인민군 신문사 여성 기자의 수기가 발견되었음. 경비함 513호. 안녕하십니까? 왔어? 앉으시오. 1951년 6월 초에 있은 일입니다. 아군의 기뢰부설정 225는 56호 해구에 기뢰를 부설할 임무를 받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민군 신문사 여성기자의 수기와 사진 필름이 발견됨으로써 225 해병들의 영웅적 이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린 그 필름을 환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1951년 6월 초 현지 포위 전투로 막을 내린 아군의 제5차 타격전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나는 해군의 전투 성과를 보도하려는 일을 하고 번호한 해군 기지로 가게 됐다. 일 받으십시오. 아니, 고마워요. 정신 있어? 어쩌자는 거요? 신문엔 진실을 보도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폭탄이 맞으면 누가 진실을 보도? 죽는 걸 겁내고서야 전쟁을 합니까? 공간 농가 누구예요? 예, 우리 225 정장 동지입니다. 네. 아니 그럼. 225 정장 김금석이요. 전투 경험을 써보내라고 했는데 영 소식이 없구만. 이번에 가서 꼭 원고를 받아내. 알겠습니다. 그 갔던 길에 해병들과 함께 바다에도 나가고 앞으로 기자 활동에 도움이 될게요. 네. 거기 기지장에게도 부탁해놔서. 갔다 오겠습니다, 주필 동지. 김금석이요. 네. 잊지 마. 이 해구와 이 해구입니다. 예. 기지장 동지, 225 정장 김금석 명인 데려왔습니다. 금석 동무, 축하하. 동문 평야에서 열리는 모범 전투원 회의에 참가하게 됐어. 예? 며칠 후에 회의가 열린다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 알았습니다. 오늘 밤에 임무를 수행하고 와서 수속하겠습니다. 56호 해구 기뢰부설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임무는 240으로 해주겠어. 예. 아, 동무야 회의에 가야 하지 않소? 걱정 마십시오. 그 해군이 이때까지 우리가 담당했던 해군입니다. 더욱이 240회로 정장은 그 해군을 잘 모릅니다. 금석 동무, 오늘 밤 우리가 나가서 1차 봉쇄를 해야 6월 5일에 전 부대가 작전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맡겨진 임무를 다른 동무에게 떠맡기고 제가 어떻게 평양으로 가겠습니까? 예. 참모장 동지, 2시간이면 될 수 있습니다. 밤 11시로 돌아오시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참모장 동은 또 이 동무들의 장단에 춤을 추자는 게요? 아니, 이 동무들의 장단이야 기지장 동지도 늘 저절로 춤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랬던가? 금석 동무, 예? 오늘 밤 11시까지는 꼭 돌아와야. 알았습니다. 참, 금석 동무, 그 원거 때문에 평야에서 기자 동무가 왔어. 여성 동무가 아닙니까? 벌써 만나봤어? 아까 폭격되고 이러니. 원고를 빨리 써주도록 하고. 예. 그리고 제가 평양에 가 있을 동안에 갑판자에게 배를 맡기겠습니다. 그 동무야 병원에 가 있지 않나? 곧 퇴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가보.
실사에 먼저 가서 준비하오. 예? 내 군이 서에 들려가겠어. 알았습니다. 들어가자요. 자, 이거 정말. 정말? 아, 간호장 너무. 모두가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지쳐 엎드려지란 말이오. 동문아지 이틀이나 더 있어야 돼요. 들어가자요. 뭐요? 빨리 들어가자요. 아니, 이거 정말. 자꾸 이러겠어요. 동무 혹시 나한테 반한 게 아니오? 어머나, 아니 동무가 정말. 그럼 왜? 동무 잡아두지 못해서 그러는 거요. 아니, 다시 말해보라요. 다시 말해보라요. 아니, 말 안 하면 뭘 할 것 같소? 어머나, 거긴 동무. 아이고, 정장동지. 다 났어? 예. 자, 저기 들어가 앉읍시다. 야, 이거. 신발 틀고 들어가세요. 자, 이젠. 에이, 앉읍시오. 내일 떠난다죠? 에. 통신 참모동지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투 성과가 더 컸으면 얼마나 좋겠어. 야, 대장, 구청함을 한 10대 적 잡았으면 좋겠는데. 글쎄 말이오. 어머나, 아니, 야, 이건 중환자한테 둘 사과예요. 요새는 담배불로 백부에 구멍을 내더니 오늘은 벌써 몇 번째예요. 사고져서 쓰라요, 사고져서. 간호장 너무. 간호사이 어쨌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뭐 퇴원시켜달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사정 잡고 봐주니까 이제 정말. 옥순 동무! 어머나! 이 동무가 정말 사과를 먹었으면 먹었지. 그래, 모범 전투에 참가할 정장 동지한테 그래야 옳소? 에? 호경 동무. 사고자서 씁시다. 쓰잔 말이오. 평양에 가세요. 예, 그랬어. 그럼 장군님을 뵙게 되겠군요. 최고사령관 동지를 만나 뵀으면 얼마나 좋겠어. 정장 동지, 장군님께서 정말 회장에 나왔을까요? 우리 전사들이 보고 싶으셔서 화선에까지 나오시는데 왜 안 참석하시겠어요? 야, 정장 동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해야죠. 참. 자, 이거 더 잡수세요. 아니, 다 잡수고 가세요. 아니에요. 자, 간호장 동무, 우리 정장 동지가 장군님을 뵙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임무를 더 수행해야 할 게 아니오. 아, 갔다 와야지요, 뭐. 군의 서장 동지도 아마 승인하실 거예요. 자, 역시 심장은 있구만, 어? 아이 참. 내가 내지. 자, 가보자. 예, 수고하시오. 네. 그럼 다시 만납시다. 기다리겠어요. 주십시오. 네. 인민군 신문 사기자 윤혜경입니다. 225 정장 김금석입니다. 한두 시간이면 쓸 수 있는 원고를 보내주지 않아서 일주일이나 편집을 늦어지게 하고도 또 피해 다니세요. 나보다 더 잘 싸운 동무들이 많을 텐데요. 하여튼 오늘 중으로 써주세요. 써올려버리면 전문가들이 또 고치겠죠. 아무래도 손질해야죠. 그럴 바야 구태여 우리에게 씌울 필요가 뭡니까? 기사 동무들이 전투 경험을 듣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나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밤 11시 돌아오니까 그때 다시 만납시다. 가게요. 네.
기사 동지, 우리 총장 동지는 거짓말은 진색입니다. 배 안 띄워주면 원고를 시간 있게 쓸 수 없다고 하십시오. 자, 됐어. 총장 동무, 총장 동무의 말만 듣고 쓸 바에야 제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겠어요. 총장 동무의 이름으로 나갈 글인데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을 대로 하세요. 총장 동지, 좀 태워줍시다. 야, 칠생이, 어쩌자고 그래? 아, 종금리자들의 사업을 무조건 보장해주라는 총참모부의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내 타는 문제는 지지장 동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 조건을 보장할 것. 위험합니다. 전 언제든지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런데 병사의 목숨은 아무 때건 망탕내 던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요긴할 때 가장 보람있게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차렷! 우로! 밭! 기지장 동지, 225호는 출항 준비되었습니다. 정장 김금석! 출항하시오. 알았습니다. 기장 동지. 가보. 알았습니다. 후방부에서 금석 동무의 세군복으로 지어왔습니다. 아. 회의 가는데 번듯하게 차려내놔야 한다나요? 거참 잘했어. 예. 옷이 날개거든. 기대투하 준비되었습니다. 예. 전투 위치를 차지합시다. 주의. 주의! 전투경보, 감시병들은 전방을 감시할 것, 수리병들은 자유체력, 기뢰 투하 준비. 주의, 우현 첫째, 투하! 투하! 좌연 셋째, 투하! 진수, 기뢰 투하 끝! 자기 치료! 알았습니다! 나는 기뢰 부술 전투란 적탄이 빗발치고 담조 등이 어둠을 누비는 속에서만 진행되는 처절한 싸움으로 상상해왔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전투를 놓고서는
영웅적인 투쟁에 대한 보도기사를 쓸 수 없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마치나 목숨을 내건 전투에 진입하는 듯이 얘기하던 정창 동무에 대해서 야속한 감을 금할 수 없었다. 기자 동지. 아니. 몰빈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좀 앉으세요. 예. 잡수십시오. 아니. 저 미안한 부탁이 있어서. 뭔데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사적 용무인데 신문에 꼭 한번 나보고 싶어서 이러지 않습니까? 네. 독사진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저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아이고 이게 노치서 이러구나 하고 알아만 보면 됩니다. 왜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기자 동지 한 장만 찍어주십시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편들어준 걸 생각해서라도 꼭 좀 힘써주십시오. 진짜 노력해보겠어요. 이야 이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가 사진이나 찍어달라고 한 것처럼. 아, 기자 동지 줄 구명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 동물 배에 태우자고 했댔어?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도 이름을 내고 싶은가? 너절하게. 지휘소! 적한 발견! 정량 동지! 자연승은 하나, 거리 일곱, 적한 발견! 진수! 우연 35, 거리 다섯, 적 소야 발견! 정장 동지, 포위되었습니다. 기지장 동지, 225호가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 돌아오자고 하는데 갑자기 적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긴 이때까지 적재 없던 것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투 중입니다. 땅크의 화재! 인국이! 간판장! 직선이! 나이로 알았습니다! 정상 동지! 간판장! 기자놈을 데리고 빨리 내리오! 대옥이랑! 이 배는요? 안 되겠어. 사진기랑 물에 젖지 않게 잘 싸가지고 군함기도 잊지 말고 어서 정상동지 나도 내리겠어. 어서! 정상동지! 정상동지! 채사이 예. 어서 내려. 예. 어서! 안 됩니다. 제가 늦겠습니다. 정상동지는 평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질서이. 자, 간판이야. 급한 대목으로. 정장동지. 어서! 정장동지! 아니! 자. 아들 내렸어. 정장동무 안 내립니까? 예, 이제 내렸겠는다. 간판장 동무! 정장동지가 배에 남았습니다. 뭐? 정장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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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장 동지, 저 서해함을 잡지 못하면 우리가 방금 부술한 기리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225호 적함에 돌입합니다. 정장 동지! 정장 동지! 정장동지! 정장동지!
예. 225 승무원들의 행방이라도 알자고 15원 동지가 또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모장 동지. 어떻게 됐소, 정책과장 동무? 어젯밤에 225호가 발견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참모장 동지, 해상경찰조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 15번 동지가 돌아옵니다. 찾지 못했소. 지시오. 네. 대성산 앞. 어제 56호 해구에서 기뢰부설 전투를 진행함. 전투 도중 225호는 적함 한 척을 충돌 격침시켰음. 승무원들은 돌아오지 못함. 갈매기. 그날 밤 우리는 높은 파도와 해류에 밀려 적들의 강점 지역으로 떠내려갔다. 무시로 싸다니는 적함에 언제 발견될지 모를 위험과 함께 이틀이나 바다 위에 떠서 자고 뜨거운 바닷물을 들이키다 나니 나에겐 어서 빨리 못해오르고 싶은 욕망밖에 없었다. 언제든지 목숨 바칠 준비가 돼 있다던 나의 생각은 이렇게 밑창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런데 정장동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신으로 불타는 배를 몰고 적함에 돌입하지 않았던가? 정장동은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최후 순간에 물에 뛰어내리지는 않았을까? 갑판장동, 난 이거 더 못 가겠습니다. 대오기, 정신을 차리라고. 야, 힘을 아끼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야. 솜이요. 갑판장 동무. 솜입니다. 우리가 오른 섬은 적구에 있는 섬이었다. 그때 우리는 건너편 섬에 적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하루 건너 한 번씩 이 섬에 수색으로 온다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이 이름 모를 섬에서 지낸 이 일간이 25년간의 나의 일생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보람 있는 순간으로 되리라는 것도 몰랐다. 뭘. 내 섬을 안 받고 돌아보겠어. 어떻게 해서라도 기자동물 살리자고. 실정인 소비라도 좀 따오라고. 배에서 내릴 때 정장 동지가 넣어준 건빵입니다. 제일 바쁠 때 먹으라고요. 우린 어떤 일에서도 부대로 돌아가자고. 정장 동지도 없이 돌아가면 뭘 합니까? 갑판장 동무는 왜 우리가 배에 남게 하지 못했습니까? 정장 동진 회의에 참가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눈치도 못 알아차리면서 무슨 갑판장의 자격이 있나 말입니다. 부대에서 우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들은 바닷사람의 의리도 없는 것들이라고 할 게 아닙니까?
또 섬이 있구만요. 저 섬이 혹시 적들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야, 이럴 때 정장 동지가 있었으면. 수병장님, 어? 또 건너편 섬에 갑니까? 어젯밤 미군 서해안과 등돌한 공산군에 합류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쪽으로 밀려있다는 정보야. 빨리. 그래, 저 무인들을 수색해야겠다. 빨리 가자. 예. 야, 일등병. 예. 상사는 어디 가는가? 손실 안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자. 야, 빨리. 총장 동지, 총장 동지, 칠성. 총장 동지. 총장 동지, 칠성. 수병장, 네? 왼쪽 도로급인을 수색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산해전은 오른쪽 벼락 밑을 훑어라. 네. 그래도 여행 이 섬에 왔구만요. 거기서 표류하면 해류 관계로 자연히 이 섬에 흘러오게 되오. 야, 저기. 부상을 나간 데다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다라니. 빨리 수분을 보충해야겠어. 방도를 찾아봅시다. 야, 빨리! 어느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쪽 바위 밑으로 가자. 마치지도 못하는 갈매기는 쏘지 마라. 응. 기자동무. 기자동무. 동굴에는 안 가봐도 되겠습니까? 여긴 성군대가 맡았다. 우린 저 바위 밑으로 가자. 철사해. 빨리. 야, 이쪽으로. 수병장님. 네. 저쪽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돌아가자입니다. 야, 돌아가자. 예. 네. 글쎄, 이 섬은 보나 마나야. 야, 그래도 수색이야 해야지. 아니, 저 정장 동지가 아니야? 아니, 정장 동지! 아니, 갑반장, 정장 동지, 살아있었구만요. 정장 동지, 대우지. 다친 데는 없어? 이렇습니다.
기자 동지, 정신이 좀 듭니까? 종장 동지가 왔습니다. 네. 종장 동지, 기자 동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기자 동무. 종장 동무, 무사했군요. 좀 어떻습니까? 미안해요. 동무들에게 부담만 되고. 칠성 동무. 예. 빨리 자리를 옮기시오. 내 갑판장과 함께 저 건너편 섬에 좀 갔다 오겠소. 알았습니다. 뭘 하는 놈들인지 알아봐야겠어. 갑판장. 예. 가보기요. 그 동무들을 내보낸 게 잘못이지. 이렇게 될 줄이야 알았습니까? 56호 해고 기뢰부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형편에선 결심할 수가 없어. 정찰의 보고를 기다리는 수밖에. 어떻게 왔어? 지나가던 길에 225 소식이 있나 해서 들렸댔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내 칠성이 한테 실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 글쎄 기자 동무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칠성 동무가 아주 어렸을 때 빚 때문에 어머니가 팔려갔어. 그래 자기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랬다만 이런 말은 처음 듣지? 예, 처음 듣습니다. 저놈이 순찰점을 뺏어 타고 가면 부대로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부대에 돌아가면 또 그 간호장 생활 받을 생각하느니 끔찍합니다. 참, 간호장 동무하고는 왜 틀렸어? 모르겠습니다. 그저 만나기만 하면 다투게 되거든요. 다투면서도 가까운 사람이 있지. 자, 가게요. 정장 동무랑 발견된 게 아닐까요? 걱정 마십시오. 아, 발견됐으면 벌써 소동이 났죠. 우리 정장 동지 같은 군관은 아마 드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부대로 돌아갈 길을 꼭 찾아낼 테니까요. 야, 똑바로 서. 고문관님이 나올 수 있다. 야이들 조금 좋은단 말이야. 졸지 말아야 돼. 대체 뭘 하는 놈들이 그 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세균탄을 감추어두는 비밀 자장고 같기도 하고 발동체는 그 섬에서 나오는 건데 이따금씩 우리가 있는 섬 주위를 순찰하고 있어. 부대로 돌아가기 힘들게 됐구만. 갑판장 동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야지. 그래야지 적들에게 발견되면 야단인데. 기자 동무 군청에 단알이 한 단장 있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돌아가거든 아마. 총알도 제 평가선 덜 아프겠죠? 글쎄, 내 먼저 맞아보고 맛이었던가 대주지. 고맙소다, 돌봐줘서.
갑판장 노모, 도대체 그날 밤에 저 감이 어떻게 우리를 발견했을까요? 글쎄. 왜 쉬지 않습니까? 네, 좀. 정장 동무, 정말 방도가 없을까요? 기자 동무는 오지 말았어야 할 걸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했댔어요. 불안도 했고. 하지만 행운이기도 해요. 기자들마다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수기가 신문에 실리면 굉장할 거예요. 그 수기에 225 정장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써나오십시오. 그게 어디 정장 동무 잘못이에요. 모든 것은 다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전사들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군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붉은 우악별 모표를 타는 것은 별처럼 빛나게 살라는 뜻에서 그런다고들 합니다. 그와 함께 군관이 전장에 왜 별을 달았겠습니까? 조국이 수천억 톤에 달하는 저 하늘의 별의 모형을 우리의 어깨에 달아준 것은 그만큼 군관의 어깨가 무겁다는 상징이 아닐까요? 그 어깨는 없지 않아도 군관은 조국의 운명으로부터 한 전사의 운명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군관의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내 설계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어깨에 별을 달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진 생각 못했어요. 하여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들 정장 동무만 믿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한시라도 빨리 부대로 돌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만. 그렇지.
강판장동무가 띠를 만들고 있어요. 예? 강판장동무. 갑판장동무, 이렇게 해서라도 띠를 만들어 봅시다. 좀 더 넓게 하면 다 같이 탈 수 있을 것 같소. 우리 넷이서 노을 저으면 얼마든지 저기 감시구역을 벗어날 수 있어. 어떻소? 이걸 타고 가다가 발견되면? 아니, 될 수 있어. 밤엔 발견하기 힘들거든. 순찰자의 탐조등이 멀리까지는 못 비치니까. 아, 이 가운데단 도출 올리자고. 이 군복상이만 예언하면 멋진 도폭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한번 해보자. 예. 이때 나에게는 새로운 착상이 떠올랐다. 내가 써야 할 기사는 평범한 전투경험이 아니라 육탄이 되어 적함과 충돌하고 때를 타고라도 부대로 돌아가려는 저 완강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야 하였다. 바로 금속동무가 지닌 그러한 인간미와 정신력이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없이 붓을 달리게 하였다. 이 잠복은 왜 합니까? 쉿! 어젯밤에 동굴에서 불빛을 본 것 같다. 예? 야! 산자를 잡아야 돼! 정양농지, 저기입니다. 아니. 총소리를 냈으니까 좀 있으면 적들이 나타나겠죠? 칠사이, 예. 빨리 피하시오. 알았습니다. 갑판장.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떠나기 바쁘게 멋졌으니. 총수펌프가 고장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한 마일도 못 가서 못 씁니다. 그러게 잘 정비하라고 하잖아.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참, USJ라는 게 실컷 써먹다가 이렇게 걸레가 돼서야 넘겨주니. 에이구. 자식 쓸데없는 소리. 꾸꾸는 바닥 귀신이 돼도 좋다는 건가? 야, 상사. 내 왔던 김에 잠복 성원들을 만나보고 오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소인이. 야, 얼마나 걸리겠어? 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시간 내에 고치지 못하면 넌 모가지야. 알았어? 자, 소희님. 갔던 김에 낚시질이나 하고 오시죠. 야, 빨리 정비해. 예. 갑판장, 저놈의 순찰장을 빼앗겨. 예. 갑판장은 장교놈을 맞소. 알았습니다. 만세! 야, 이거 호박이 눈글자로 떨어졌구만요. 그러니까 적들이 총소리를 듣고 나타난 게 아니었겠구만. 갑판장 동무, 돌아가면 간호사이 좋아하겠죠? 정장 동지, 기관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30분 내로 싹고 쳐놓겠습니다. 적들 건데 자신 있어? 예. 아, 저까지 청수본부하라고 치는데 2시간씩 잡아먹는 저런 건달꾼들은 그저 노동법에 걸어서 아니 그쵸? 저놈들이 노동법이 뭔지 알 게 뭐예요?
상사님, 이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섬에서 살았으면 좋겠수다. 이를 말인가, 이런 데 있으면야 공상군 총에 맞아 죽을 걱정도 없고 뭐니 뭐니 해도 전쟁판에서는 살아남아야 돼. 죽은 양반이 산 개만 못하다지 않아?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그 공산군은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고 달려오더니 또 해보자. 야이코! 정수펌프가 고장이라지? 어? 아니, 이따위도 군대야? 랄랄랄랄랄랄라 기관총 저구나. 소속은? 저 왁새섬 신형탐지기 초속경비반에. 그래서? 예. 3일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첫날 밤에 56호 해구에서 공상군 함정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공상군 함정이 미군 소해함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탐지기는 56호 해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대 해군이 56호 해구에 또 기뢰를 부설할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미군 소해함 두 척이 기뢰를 해제하러 떠납니다. 적들의 하기 공세를 격파하기 위한 장군님의 작전적 구상을 실현하자면 6월 5일까지는 이 56호 해구에 대한 기뢰 봉쇄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군관 농무들, 최고사령관 동지의 의도를 받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알았습니다. 자요. 예. 기자 동지는 이제 평양에 올라가면 우리 정장 동지와 함께 회의의 보도기자로 참가하게 될 게 아닙니까? 네. 아, 그래서 모두들 기자 동지가 쓴 수기가 신문에 나자면 아직 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차 신문에 실릴 수 있어요. 오늘 신문 사러 돌아가서 내일 교동에 넘기면 모레 신문에 실릴 거예요. 그래요? 정장 동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좀... 이제 평양에 가게 되면 우리 신문사 기자들이 정장 동무를 꼭 만나자고 할 거예요. 제가 원고를 제때 써보내주지 않아서 아마 단단히 해보자고 할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니까 만나자는 거죠, 뭐. 이제 회의에 참가해보세요. 다들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했겠는데 우리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야 비로소 저 큰 섬에 비밀 탐지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사놈한테 들은 데 의하면 저 섬에 지하갱도를 구축하고 신형 탐지기를 설치했답니다. 우리 부대에선 저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부대에 연락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부대에서는 56호 해구에 대한 기뢰 봉쇄를 나옵니다. 저 탐지기를 그냥 두고 간다면 우리가 가닿기 전에 적들에게 발견될 겁니다. 엊그제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누구도 금속동무에게 저 탐지기를 까라는 임무는 주지 않았다. 하지만 탐지기를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은 병사로서의 그의 양심이 허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데리고 남을 것인가? 금속동은 이런 생각으로 못이기고 있었다. 결심했어요. 결심했습니다. 정장 동지,
수고했어. 그놈이 발악하지 않을 때. 뭐 발악할 수는 있습니까? 다른 건 제기된 게 없어? 없습니다. 떠나도 된단 말이지? 예. 정말이요? 그놈한테서 저 건너편 섬이 비밀을 다 들었겠지. 나를 생각해서 그런다는 걸 내 외에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돌아가고 누구든지 사설을 해치고 또 여기로 와야 할 게 아니오. 정량 동지! 정량 동지! 다 됐습니다. 오늘 밤엔 기지에 돌아가서 저녁식사를 합시다. 아니, 왜 내리려고 있습니까? 이 섬에다 아예 살림을 꾸릴 작정입니까? 칠성이, 저 큰 섬에 우리를 발견한 비밀 탐지가 있어. 뭐라고? 정량농지, 저건 우리에게 맡기고 기자동만 꿰뚫어 하십시오. 가서 회에 참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회가 어떤 회입니까? 예? 정장동지, 또 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소. 나라국에 가고 싶지 않겠소. 난 지금 못 견디게 평야에 가고 싶소. 하지만 난 절대로 그냥 돌아갈 수 없소. 칠사이. 태우기. 기자동물 태우고 먼저 떠나라. 예? 기자동무, 떠나십시오. 기자동무야말로 떠나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정장동무, 나도 군인입니다. 동무들에게 저 기지를 까버릴 양심의 의무가 있다면 저에겐 225호의 전투를 끝까지 보도할 의무가 있어요. 먼 훗날 후대들은 동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고 저에게 물을 텐데 제가 보지도 못한 전투의 기록을 그들에게 남겨주라는 겁니까? 네. 정장동, 동무들을 남겨두고 저 혼자 어떻게 돌아가란 말이에요? 저도 남아 싸우겠어요. 정장동지, 전 못 가겠습니다. 정장동지. 갑판장. 예. 좋소. 그럼 다 같이 때립시다. 예. 예. 놈들은 이런 섬에 인민군대가 나타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할 거요. 새벽에 기습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 불의의 답장이면 놈들은 꼼짝 못할 겁니다. 예. 정장동지, 적들의 무전기를 빼앗아 부대에 연락합시다. 회장인 정장동지 자리를 내놓으라고요. 병사의 자리란 따로 없어. 저기 있는 곳에 바로 군인이 설 자리요. 이것이 병사의 위치거든. 자, 전투 준비.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부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을 버리더라도 적들의 탐지기를 까버려야 한다는 병사의 양심, 참된 병사의 양심이 금속동무의 심장 속에 간직되어 있음을 보았다. 바로 이것이 내가 써야 할 수기의 주인공의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가슴 속에는 금속동무가 혹시 나의 생활에서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련히 부풀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꿈을 꿀 때가 아니다.
서인이 무엇입니까? 왜 인제야옵니까? 정수펌프가 고장나서 애먹었네. 떠날 때부터 말썽이더니 끝내. 밧줄 좀 주십시오. 수고했어. 자, 아니. 자, 빨리. 갈매기, 갈매기, 나물새, 내 말이 들리는가? 수신. 갈매기. 갈매기, 나물새, 나물새, 내 말이 들리는가? 수신. 물새, 물새, 나 갈매기, 나 갈매기. 잘 들린다. 동무들, 나왔소. 예. 삼문동지, 물새가 나왔습니다. 뭐요? 아니, 물새가 나왔다고? 물새, 물새, 나 갈매기. 잘 들린다. 말하라. 갈매기, 나 물새. 56호 해고 동남방 40마일 왁사섬에서 적 탐지기를 발견함. 파괴했다. 야. 돌아가겠다. 갈매기, 나 물새. 대답하라. 물새, 나 15번이다. 속히 그 섬을 떠나. 알았다. 17호 핵으로 마중 나가야겠다. 알았다. 동무들, 기지장 동지가 나오겠다오. 예. 예. 만세! 반장 동무. 예. 태옥이 죄송해요. 야. 자, 동무들, 부대로 돌아갑시다. 알았습니다. 자, 빨리. 동무들, 섬생마리 기념되게.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지 않겠어요? 칠성동맨 소원도 풀어줄 겸. 동무들, 이리 오라고. 옳소. 사진이야 이런 데 찍어야지. 자, 적각 찍기로. 저, 예. 여기 앉으세요. 야. 저기. 태옥이. 그 반장. 예. 자, 자 찍겠어요. 아, 이런 놈. 이 녀석. 좋아. 자, 기사 동지. 자, 빨리. 자, 자, 빨리요. 이쪽에. 아, 칠성이. 어, 웃으라고. 사진이야 웃으면서 찍어야지. 옳소. 웃겨. 자, 출발. 알았습니다. 대동기. 반장. 예.
정장동지! 정장동지! 칠성이! 아니, 칠성 동무! 칠성이! 칠성이! 정신 차리라고! 어? 칠성이! 정장 동지, 다치지 않았습니까? 일 없어? 예. 칠성 동무! 칠성 동무! 기자 동지, 사진 찍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사진이 신문에 나면 어머니가 알아보시고 그러면 어머니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칠성이, 갑판장 동무, 용서하라요. 칠성이, 내 정장 농지한테서 다 들었다. 울긴요, 부대로 돌아가게 됐는데. 정장 동지, 평양에 가서 장군님을 만나 뵙게 된 이모 칠성이도 장군님을 배우고 싶어 했다고 꼭 말씀드려 주십시오. 기관은 잘 돌아갈 겁니다. 칠성이! 칠성이! 칠성 동무, 정장 동무랑 다 같이 부대로 가게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칠성 동무, 칠성 동무! 정장동지, 우측에 적 서해안 발견! 놈들의 침노가 56화 해구 쪽입니다. 저놈들이 56화 해구에 기대를 다 소외하자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 같소. 그럼 저놈들을 56화 해구로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놈들을 맞받아 나가는 길밖에 없소. 정장 동지, 그럼 임무를 주십시오. 정장 동무. 정장 동지. 태우기. 예. 뱃머리에 포격을 장치하시오. 알았습니다. 반장. 예. 속도를 놓추시오. 적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진노를 바꾸도록 해야겠소. 알았습니다. 전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군인의 양심이란 무엇이고 참된 병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태국이, 자. 예. 허경동무, 정장동지. 기자 동무. 정장 동무. 지금쯤 평양에선 장군님을 모시고 회의가 열렸겠죠.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 영웅들의 전투담을 들어주고 계실 거요. 만약 토론을 했다면 정장동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댔어요? 나 같은 단광 노동자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자고 했댔어. 종장 동지! 조카미 우리를 보여야 합니다. 국적을 밝히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단피에 필름을 넣어두면 물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전쟁이 승리하면 이 바다도 우리의 영예를 될 테니까 이게 꼭 우리 동무들의 손에 들어갈 겁니다. 더 찍겠습니까? 네. 끝까지 찍겠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우리의 조국은 자기 아들, 딸들이 어떤 길을 택기는가를 꼭 알게 될 거요. 정장 동무, 어서 마지막 전투를 지휘해 주세요. 해경 동무, 금속 동무, 우리 끝까지 잘 싸웁시다. 네. 갑판장, 우리 군함기가 어디에 있어? 220호 군함기. 여기 있습니다. 동무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저놈들을 절대로 56호 해구 쪽으로 보낼 수 없어. 놈들을 맞받아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갑판장, 우리의 깃발을 올리시오.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조타를 잡으십시오. 태웅기, 정장동지. 앞으로? 알았습니다. 적함을 향하여 전속으로! 225호의 해병들은 임무를 수행한 병사로서 그대로 돌아왔다면 크나큰 영광을 받아 안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과 보람있는 새 삶을 안겨주신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답게 싸우는 길에서 더 큰 영광을 찾았거니 후대들이여, 이보다 더 고귀한 삶, 빛나는 청춘은 이 세상에 없음을 잊지 말라.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동무들입니다. 올소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전사들의 삶은 영생하는 법이요.